지성인자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 김승훈이에요. 2022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3일 남았어요. 선거 공보가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사실 아까 생방송 하는 동안 이미 다 뜯어봤어요. 1번 이재명 후보, 2번 윤석열 후보, 3번 심상정 후보, 4번 안철수 후보, 그 외 여러 명, 사실 생방송에서는 다 봤지만 이 4명 볼 거고, 어차피 이 선거 공보 나와도 뽑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안 보겠죠? 나같이 뭐 지지하는 정당이 딱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씩 다 훑어보는? 근데 나처럼 이렇게 후보들 다 훑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후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 후보자, 선거공보 10대 공약, 대통령 선거 가이드 등등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거공보도 나왔고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지난밤과 지난밤 대통령 후보들, 일명 이제 메이저 후보들의 초청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초청 후보자들, 흔히 군소 후보들이라고 하죠. 이 군소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방송을 보면서 내 웹캠 켜놓고 생방송으로 그냥 시청자들하고 실시간 상황을 좀 지켜봤어요. 개판이더라고요. 메이저 후보들 토론회들은 서로 그냥 물어뜯는 시간으로 그냥 2시간이 다 갔던 것 같고요. 군소 후보들은요, 그 자기들 피하려다 끝났어. 4바퀴 도니까 끝나더라고요. 2시간이 그냥 가. 그 중에서 제일 임팩트 남는 거는 허경영 후보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왜 우리는 밤 11시에 토론을 해야 되느냐, 자기는 왜 여론에서 지지율 몇 퍼센트 이상 나오니까 그 이후부터 왜 자기는 안 물어보냐, 뭐 이런 자기 하소연하러 나오다가 허리띠랑 지휘봉 갖고 나왔다가 경고 한번 먹었죠. 세상에 살다가 별꼴을 다 봐요. 그리고 이제 답답해한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죠. 저런 사람 14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는 게 5년에 한 번 허탈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누가 더 싫은가를 뽑는 선거 같잖아요. 사실 나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내가 결정을 못하겠어요. 나는 원래 이제 투표 당일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일에 투표했었어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당일 투표하면 왠지 사람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전투표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대신에 나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 한 다음에 본투표 있을 때까지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경우 이제 교육 크리에이터니까 정치적 중립을 좀 최대한 유지하고 싶고, 유튜버면 뭐 지상파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고 편파 방송 해도 되기는 해요. 나는 이게 교육적인 컨텐츠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의지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었는지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그냥 답답해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 하는 시점에서도 내일 이제 메이저 후보들 2차 토론이 있는데, 그 2차 토론이 정치 파트죠. 경제 파트 때도 저렇게 대장동 갖다 싸우더니 이번 정치 파트는 도대체 이번엔 뭐 갖다 싸울지, 서로 그냥 뭔 주제를 갖고 물어뜯을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3차 토론이 사회 파트인 걸로 하는데 성별 갈등, 세대별 갈등 굳이 말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저혈압 있으신 분들 토론에 꼭 보시고요. 아마 저혈압은 금방 치료될 거예요. 토론회를 보면 진짜 답답한 게, 토론에 있어서 상대들이 어떤 정보를 물어볼 것인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 적어온 게 없으면 몰라, 글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토론 규칙 이런 거를 악용해서 주도권 토론할 때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30초 지나니까 30초 지났다고 말 끊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게 토론회를 지켰던 후보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후보들한테 바라는 점은요, 제발 토론할 때 좀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싸우지 좀 말고, 앞으로 MC 보는 분들 너무 나간다 싶으면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토론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얘기들을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 때문에 토론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고, 토론이라는 게 이 대통령 후보들끼리 각자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서로가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고, 그 다른 점을 좀 어떻게 서로 좀 이해를 시키고 이 점은 이렇게 개선할 수 있겠군요 하면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안에 그냥 자기 말이 맞다고만 그냥 싸워. 이게 뭔 토론이에요. 그냥 말싸움이지. 우리나라의 그 50대 60대 세대들의 토론 어떻게 배웠는지 참 잘 봤고요. 이제 앞으로 토론을 배울 10대 20대 분들 배우지 마세요.
솔직히 이번 이제 선거 시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느낀 점은 그거예요. 그냥 답답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른 쪽 지지자들은 엄청 상실감을 느낄 것 같고, 나는 저 사람 안 뽑았으니까 저 사람 내세우는 정책 이런 거 협조해달라는 거 안 할래, 뭐 이런 사람이 생길 것 같고. 참 우리나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지성인 여러분들, 3월 4일이랑 5일에 사전투표, 3월 9일에 본투표 꼭 투표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 보여주기를 바라겠고요. 나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